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베이스도 알고 바리톤도 아는데 베이스 바리톤은 뭔가요? 베이스 바리톤은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이름인 것 같고요. 보통 독일에서는 헬덴 바리톤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헬덴 바리톤이 영웅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바리톤. 그래서 그 음역대가 아주 낮은 음과 아주 높은 음의 그 폭이 넓어서 제가 토스카의 스카르피아를 하잖아요. 스카르피아는 바리톤도 하긴 해요. 근데 제가 할 때 스카르피아가 좀 더 음역대가 좀 넓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성격 표현이 좀 더 다양하겠죠. 2기통이냐? 그렇죠. 4기통이냐? 그렇죠. 바리톤과 베이스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 적은 없나요? 그러면?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한테 고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음악가로서. 그러니까 노래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됐던 아리아가 논피안드라예요. 콩쿨라 가면 논피안드라만 불렀어요. 왜냐면 그거밖에 못 불렀으니까. 근데 그것만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논피안드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. 그냥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자꾸 레퍼토리를 넓혀가지 않고 처음에 모차르트 시간을 많이 쏟았던 거. 그게 도움이 됐나요? 정말 도움이 됐죠. 왜냐면 아리아조차도 못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처음 가르쳤던 지휘자 선생님이 아리아를 다 못 부르게 하셨어요. 그냥 중창, 이중창, 돈주반이 그 라치다렘 라마노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리아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, 이중창. 그러면 일단은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. 아, 예, 예.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않게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역이 뭔지 일단 한번 알아봐. 즐기면서 배우라는 거군요. 그러니까 아리아만 하면 사람들이 탁 경직이 되잖아요. 힘들어가지고. 어깨 힘들어하고. 근데 너도 아는,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곡부터 해봐. 아, 즐겁게 하라는 거군요. 예, 예. 그러다 보면 듀엣을 하다가 그리고 또 3중창도 해보고 그리고 그 6중창도 한번 해봐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리아를 한번 해봐. 마지막에 시키는군요. 네. 그러면은 이해했습니다. 몸이 어느 순간에 피가로가 돼 있어요. 처음부터 어깨에 힘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놀듯이 친구랑 놀듯이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봐 그렇게 되는 거군요. 소극장과 대극장일 때 실질적으로 공명이 나오는 그 제가 갖고 있는 항상 똑같이 쓰는 공명을 갖고 노래를 하죠. 300석이든 2000석이든 그렇죠. 마찬가지. 그러니까 똑같죠. 똑같아요. 그 발성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. 물론 호흡을 좀 더 길게 쓰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공명이 좀 더 늦게 나오게 호흡을 어택을 먼저 하지 않고 호흡이 나가는 걸 좀 기다려줘서 이렇게 눈에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. 똑같은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발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. 이제 오페라 가수는 사실 그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 비중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? 예전에는 비중을 구분을 좀 했어요. 예전에는 노래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기도 몰랐었으니까.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성악가는 99%의 선천적인 목소리와 1%의 노력이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아이들이 자만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. 아, 오히려. 왜냐면 애들이 콩쿨 나가고 우승하는 애들이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. 그럼 노력해서 자꾸 됐다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. 그건 타고난 거군요. 타고난 게 있습니다. 타고난 거가 제가 왜 이렇게 과정을 얘기를 하냐면은 노력을 안 할까 봐. 그러네요. 예.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주는군요. 기악은요. 심지어 하루에 10시간, 12시간 연습합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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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악은 그렇게 안 해요.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없죠. 목소리가 강하니까. 그러니까 그 시간에 10시간 못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죠.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. 가곡을 부를 때와 오페라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. 이거 압력에 대한, 호흡에 대한 압력에 대한 얘기가 좀 비슷한데요. 그러니까 호흡이 자기가 복수급을 하고 그걸 잘 갖고 있다가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호흡이 나가고 라인이 생겨서 공명을 실어야 되는 그 순간이 가곡을 할 때 좀 더 예민하죠. 빈 이시 눈 프라이 이건 가곡적인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아리아적인 거죠. 이제 이런 그런 대비가 있는데 이제 가곡을 부를 때는 좀 더 그런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죠. Du mein Gedanken, du mein Sein und Wild. 그러니까 자음들을 되게 친절하게 발음해주려고 노력을 하죠.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. 우리가 시를 읊을 때, 한국 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? 그 운율을 지켜주잖아요.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시는 노래와 똑같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시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시를 운율로 표현해서 가곡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주는 게 가곡을 부를 때 되게 중요하고.
이런 통설도 있습니다. 가곡에 맞는 성악가, 오페라에 맞는 성악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예전은 있었고요. 저는 이제 그걸 없애든다고 생각하는 사람. 갈수록 이제 21세기 우리 시대. 그럼요. 왜냐하면 장르가 뚜렷한 건 좋아요. 그렇지만 관객이 그걸 좋아하고 있느냐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요, 관객이 없는 무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이렇게 장르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절대로 고전을 갖고 하지 장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.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는 건 아니니까. 저는 크로스오버는 절대 하지 않아요. 그러네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바다 같은 아리아의 그 레퍼토리가 있고 바다 같은 가곡의 레퍼토리가 있어요. 그걸 다 써봤었을 때 장르 파괴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네요. 자, 언어가 달라지면 노래 분위기도 달라질까?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차르트의 휘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백작이 부른 아이자 빈탈라 카우사, 이게 여기 독일로 하면 데어 프로세스 쇼게 번넨 이렇게 되죠. 고사 센돈데 아흐바스흐리시 이렇게 되죠. 이태리 언어는 발칸토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독일 언어는 날카롭고 차가운 음악은 맞는 것 같아요. 언어상 그 상황을 너가 벌써 이겼다고. 이거 어렵죠. 옛날에 세볼발라레라는 그 피가르의 결혼에 그 백장나을이 내가 춤춰드릴까요? 그런 아리아가 있어요. 세볼발라레인데 그걸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백자님 저와 함께 춤추실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. 그렇겠네. 근데 이제 백자님 저와 함께 춤추실까요?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영어로는 예스고 이태리 말로는 씨인데 근데 한국말로는 네예요. 네죠. 네. 씨와 네 달라요 느낌이. 그래서 아, 그랬네. 오페라를 보신 분들이 그 네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웃으셨대요. 뻥 터지는군요. 네. 백장님 저와 함께 춤추실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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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vuol ballare, signor Contino. Se vuol ballare, signor Contino. Il chitarrino le suonerò. Il chitarrino le suonerò, sì. Le suonerò, sì. 근데 이거를 네 해야 되는 거죠.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예요. 상상만 해도 웃긴데 재밌는 오페라와 버타기 좋은 노래가 있다면 혹은 제가 오페라를 잘 몰랐었을 때 옛날에 레이저 디스크 있었잖아요. 그 레이저 디스크를 이제 제가 아주 큰 마음으로 샀었던 게 있는데 라보엠입니다. 닐시코프, 일리아나 코르투바스가 나온 그 영상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극 중에 그 미미가 죽잖아요 나중에. 근데 그 일리아나 코르투바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있어요. 어떻게 저렇게 웃지? 이제 곧 죽을 텐데. 대병으로. 심지어는 나중에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도 웃으면서 뭐 이렇게 내가 있는 게 있는데 너 이건 너 가져, 이건 너 가져. 이런 얘기를 해도 웃고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오페라를 몰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와, 저 그 연기가 되네. 어떻게 저러지? 그때 니시코프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이제 토스카죠. 토스카는 뭐 토스카에 갖고 있는 어떤 너무너무 다양한 인간의 그 내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배신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 강압적인 그 상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또 악역이 또 그냥 악역이 또 아니고 그래서 그 어떤 소설보다도 재밌는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클래식과 입문하는 뭐 어떤 팁이나 노하우?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그 첫애가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차르트를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모차르트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출근하시는 길에 아니면 뭐 퇴근할 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라든가 오보에. 특히 오버의 협주곡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런 게 틀어놓고 가면은 마음에 있었던 그런 힘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도 경험하실 거예요. 모차르트의 곡을 옆에 들으면서 일상적으로 들으면서 버텨 하는 것도 방법이다. 클래식도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이야, 선생님과 함께 이중창 같습니다.